부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한 달에 수백억씩 벌거든요. 수백억씩 버는데 그 돈이 다 누구 돈이겠습니까? 도박하시는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준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타짜라는 영화 너무 유명하죠. 그 영화에 보면 도박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산도박이라 그래가지고 산에 이제 비닐하우스 설치해놓고 아줌마 아저씨들 모여서 현금을 퍼서 막 나르고 이런 장면들 되게 자극적으로 묘사가 됐는데 실제로 수사하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산도박은 한 번밖에 못 봤고요. 인천에 있을 때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주머니들 화투 치고 누가 돈 잃으셔가지고 화나셔가지고 신고하고 막 그런 것만 많이 보이고 홀덤펍. 홀덤펍이 요즘 많 하는데 오프라인 도박은 많이 못 봤습니다. 진짜 배기는 온라인이죠. 온라인 도박. 요새 온라인으로 다들 도박을 하죠. 온라인으로 도박을 주로 이게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람들이 도박에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온라인 도박 사건 하다 보면은 이 도박자들 최소 현금 1,000만 원씩 씁니다. 그러니까 많으면은 몇 억씩 쓰는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 도박을 하는 이유가 일단 다 할 수 있어요. 카지노에 있는 블랙잭, 룰렛, 바카라, 스포츠 토토, 파워볼, 그리고 요즘에는 FX 마진거래 그리고 코인 주식의 등락, 코인의 등락에도 배팅을 해가지고 그렇죠. 도박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회전율이 엄청 빨라요. 1분 단위로 계속 도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가가지고 짧게는 몇 분이지만 길게는 30분씩 그렇죠. 하면서 도박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빨리빨리 돈을 굴리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요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행복고 합법적으로 로또 같은 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보면 파워볼 게임도 사실 있잖아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예산이 10만 원 정도로 제한이 돼 있는데 사설 파워볼 같은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없으니까 더 구미가 당기는 거죠.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배당률도 사설이 훨씬 높아가지고 훨씬 높죠. 네. 중독된 분들을 계좌 거래 내역 패턴을 보면 하루 종일 그냥 입금하고 환전하고 24시간 풀 가동인 경우가 많잖아요. 김현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형태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전부 다 그럼 불법입니까? 합법은 없는 거예요? 뭐 당연히 입건되어 오는 것들은 다 불법이겠지만 네. 가끔 가다가 합법인 줄 알고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예. 본인이 솔직히 도박인 거 다 알잖아요. 합법이라고 광고하는 애가 있긴 한데 합법인지 아닌지 의심이 가가지고 수사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니면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합법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는 한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처럼 금지된 건지 몰라도 이제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고요. 도박이라는 것의 정의가 우연에 의한 결과에 재물의 득실을 건다. 거기에 네. 불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보호법인이라고 한다면 정당하게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우연한 이런 사행성에 기대서 거액의 돈을 얻는 근로의식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도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강원랜드 가서 하거나 스포츠 토토 합법적인 걸 하거나 온라인에서도 스포츠 토토 합법적인 데가 딱 한 군데 있긴 하거든요. 거기 말고는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외가 일시오락의 경우에는 도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예외 조항이 있어서 저는 이제 로스쿨에서 복공부 할 때 그 조항을 보고서 아 이거야말로 유전무죄, 유전유죄가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에 도박 사건 처리할 때 기억나는 게 시골 소도시에 가면 100, 1000 이런 식으로 고수도 동네분들끼리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게 일시오락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 100이지만 어쨌든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벌금 뭐 50만원 결제를 올렸어요. 네. 부장님께서 일시오락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적 구성이다. 그 사람들 서로가 아냐 모르냐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섭외해서 도박판을 짰다 그러면 이제 처벌해야 된다라고 그런 기준을 세웠던 경험이 있는데 실무상 되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변호사님 좀 관대하셨어요? 도박에 대해서? 화투 이런 거는 관대했고 저희도 네. 하니까요. 네. 화투 섰다 뭐 이런 거 섰다는 안 하는데 섰다는 도박 아니에요? 검사는 도박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저희가 이제 공소사실 쓸 때 어떤 내용의 도박이다라는 건 이제 공소사실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다 한 번씩은 해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검사님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도박을 실제로 해가지고 범행 방법에 대한 학습 스터디도 좀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도박죄의 그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검사님? 일단 형법이 있는데요. 형법 246조에 보면은 도박을 한 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 보통의 죄들은 징역형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도박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만 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끔 도박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벌금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상습 도박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또는 이제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도박에 중독되면 안 된다는 점을 형법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도박도 이제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제 마약이랑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죠? 결국에는 중독돼가지고 재산 탕진하는 도박자
피해자가 제일 또 손해인 측면이 있으니까 법정형이 아주 높진 않네요.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토토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형법상 도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라고 해서 징역 5년 이하, 결국 5천만 원 이하의 형을 처하게 되고 형법상 도박보다는 조금 세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단순 도박자보다는 도박 공간 개설이라고 해서 도박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처벌 수위는 도박자에 비해서는 훨씬 높죠. 징역형 부분 5년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박자 입장에서 내가 온라인에서 도박하는 경우에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불법입니다.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해요. 보면 되겠죠 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도 자기들이 합법이라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 불법인지 알고 오는 사람들이고 돈 벌려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 보안이 높아가지고 여기서 도박을 해도 절대 걸리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도박 사이트에서 이제 보안성을 강조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그러면 도박하는 사람들은 거의 단속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은 도박을 하려면은 돈을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코인으로도 입금하긴 하는데 은행 계좌 이체를 하든 코인 입금을 하든 기록은 다 남습니다.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수사관들도 수사를 하면서 도박 사이트 와가지고 충전 계좌가 당연히 나오니까 그렇죠. 충전 계좌는 그 누구든지 수사를 한 사람이면 파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충전 계좌에 바로 입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배포 계좌를 사용하는 운영자들을 잡는 건 힘들지언정 도박자들은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잡히는 걸 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인터넷 사이트 지금 하나 검색해가지고 도박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에 앞방 계좌라고 그러죠. 거기에 계좌 추적 한 번만 하면 거기에 송금한 사람들 특정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언젠가 잡히는 거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한 달에 수백억씩 벌거든요. 수백억씩 버는데 그 돈이 다 누구 돈이겠습니까? 도박하시는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중에 돈 따는 사람들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도박을 하게 되면은 도박죄는 도박죄로 인정되고 온라인 도박 특성상 상습 도박죄로 인정되기도 쉽기 때문에 도박은 정말 유흥 그런 놀이로라도 절대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처벌 수위도 강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형법상 도박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 규정이 없고 이제 벌금형 규정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실 도박이라는 게 한 번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단순 도박으로 송치돼서 상습 도박으로 또 검사들이 기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박에 대해서 김한솔 변호사님과 설명을 드려봤는데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